최근 노래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. 저는 근데 이 노래 얘기하기 전에 먼저 리스펙트. 예. 존경합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. 무슨 소리를 그렇게 왜냐하면 심하게 영어까지 쓰면서 제가 또 이 나름 제가 활자 중독자거든요. 책을. 아 맞아 맞아 예. 제가 들었어요. 예. 뭐 이렇게 책을 독서광이라고. 네. 근데 노래 제목이 예. 이야 니체가 나오고 예. 월든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 제목을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걸 우리가 퀴즈로 내야 되거든요. 아 그렇구나. 홍서범님의 신곡인데 예. 이 신곡의 제목은 무엇일까? 이 퀴즈를 내야 되는데 퀴즈는 제가 좀 이따 내는 걸로 네네. 하고 이 노래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? 이게 이제 예. 음원 나온지는 한 달 좀 넘었고 따끈따끈한 노래. 예.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LP하고 예. USB로 나와요. LP도 나옵니까? 예. 이야. 요즘 CD를 잘 안 만들더라고요. 그렇죠, CD 그렇죠. 키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, 예. 그래서 USB를 많이 듣더라고요. 아. 근데 이제 제 세대는 LP 세대라 또 그렇죠. 제 음악 이제 베스트 앨범 비슷하게 41주년으로 네. 만들어서 예. 예전 노래들도 다 해갖고 LP로 하나 만들고 의미 있는 LP예요. 예. 이제 그 나오면 많이 좀 이렇게 좀 예. 도와주시고 예. 예. 그럼요.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동기는 이제 네. 항상 그 주변에서 보면 너 이렇게 대중성 없는 음악만 계속 자꾸 하느냐. 근데 저는 늘 하고 싶은 게 하면 생각이 나면 해야 돼요. 그렇죠. 신곡을 낼 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랑 얘기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? 이별 얘기하면 또 너 헤어졌니 또 이럴 수도 있고 해서 예. 저도 이제 그 책을 중간중간 많이 읽었던 대단합니다. 그 중에 예. 생각나는 게 월든하고 예. 니체라는 야. 니체 그분의 책이 여러 권 있잖아요. 그렇죠.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연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할 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. 좀 어렵긴 하죠. 덮었어요. 예. 20대 한참 방황할 때 또 네. 여러 서적을 철학책을 그때 많이 읽었는데 네. 거기에 이제 꽂힌 거지. 이런 뜻이 있구나. 네.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월든의 그 헨리 데이비 소로의 네. 그 월든 호숫가하고 호숫가. 이 니체 이분이 그 영감을 얻은 게 질스 마리아는 스위스 예. 그 호숫가거든요. 호수가 네네. 겹치면서 아하. 이분이 그쪽 월든의 호수에 가보시진 않았겠지만 예, 예, 예. 제가 글로 보내드린 거죠. 예. 니체 그 형님을 네. 그러면 월든 호숫가로 한번 보내드리죠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상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. 자 그럼 제가 이제 퀴즈를 내고 이 노래 바로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. 퀴즈 이 노래 제목은 뭘까요? 3개 보기 3개 드리겠습니다. 1번 월든의 살다 간 니체. 2번 월든의 놀러 간 니체. 3번 월든의 놀다 간 니체. 3개 헷갈릴 수 있어요. 반응을 조금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그게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. 힌트를 주시면 제가 그 앤놀이 예. 하잖아요. 예. 예. 일단은 이제 그쪽이. 알겠습니다. 예. 1번 월든의 살다 간 니체. 2번의 월든의 놀러 간 니체. 예. 3번 월든의 놀다 간 니체. 셋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. 샵 1035번.